통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옆 사람에게 얘기했어요. 통하였느냐? 그러면 얘기해 주셔야죠. 그랬습니다. 그럼 얼마나 잘 통했는지 한번 더 해보도록 할게요. 오른손 내밀어 보세요. 통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이 얘기를 이따가 꼭 해드릴 거예요. 자, 저는 좀 잘 보이시라고 높이 드는데 옆 사람 편하게 우리 옛날에 이 박수 아시죠? 자, 한번 쳐볼 건데 그냥 치는 게 아니고 내 손! 말을 하셔야 돼요. 내 손! 옛날처럼 수도꼭지 안 틀죠. 손 들이대면 물 나오죠. 여기 계신 선생님들 이왕 어차피 여기 앉아계셔도 이제 시간 다 됐는데 끝까지 만약에 어두운 표정으로 아 집에 가서 내가 아까 분명히 도시가스를 잡았나요? 아 수도물을 틀어놓은 것 같은데 아까 변기 떡상 오줌을 물을 내놨나. 자 따라해서 걱정을 걱정해서 걱정이 없어지면 걱정이 없겠네. 우리가 하고 있는 이 걱정거리들의 96%는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것들이거든요. 다 내려놓으시고요. 오늘 하루 저하고 방금 웃어주셔야 돼요. 그래서 다시 한번 저 쳐다보면서 개나리 옆사람이 잘 웃고 있다. 개나리 이 표정으로 계속 따라해주셔야 돼요. 중간에 표정 바뀌시면 안 돼요. 저 따라했어요. 웃는 얼굴에 침 안 뱉어요. 선생님들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네. 네, 우리가 자꾸 웃고 다니셔야 돼요. 그렇다고 너무 미친 사람처럼 웃으시면 안 돼요. 감정은 희로애락을 다 표현하시되 회복을 잘 하시면 되세요. 회복을 할 수 있는 무기가 바로 웃음이거든요. 혹시 싸울 수 있어요? 화가 날 수 있어요? 답답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래 그럴 수도 있지라고 바로 웃어주시면 그분이 바로 성공한 삶인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 박수예요. 3번 박수 쳐보세요. 시작!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박자가 안 맞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박자를 타야 되겠죠? 그래서 한 박에다 집어넣으셔야 돼요. 시작! 시작! 사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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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잘하셨어요. 마지막 4번 박수 알려드릴게요. 6번까지 가면 너무 헷갈리니까. 자, 내 손! 이거 열어주셔야 돼요. 내 손! 자, 옆 사람 쳐다보면서 말이 하기 싫으면 껌이라도 씹으라고. 이 얘기 왜 하냐면 제가 왜 자꾸 말을 시키냐면요. 자, 여기 광대뼈 주변에 대협골근이라고 있어요. 우리 얼굴에 80개 근육이 있는데 이 협골근이 잘 발달돼야 뇌하수체호르몬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속으로만 내가 아무리 저기 고품격 사모님이라도 이러면 효과가 떨어져요. 실제로 너무 계산하고 너무 이성적 신분들의 치명률이 높아요. 지구가 멸망하면 어느 가장 부류가 많이 살아남는지 아세요? 바보들이 많이 살아남아요. 아무 생각이 사람이 너무 계산을 하면 죽어요. 그러니까 좀 머리를 비우고 다시 한번 내 손! 웃으면서 내 손! 가슴! 이마! 이 손! 어렵지 않으시죠? 어려워요? 안 어렵습니다. 이 정도는 100세도 하세요. 다시 시작! 내 손! 가슴! 이마! 이 손! 내 손! 가슴! 이마! 이 손! 잘하시네요. 잘하시네요. 아, 그렇죠? 어렵다고 하신 분이 너무 잘하셨어요. 다시 내 손! 남자가 한 명 있긴 하네. 선생님은 잠깐 쉬었다가 여자들만 네! 네. 서방! 서방! 너! 너! 가죠! 다 같이 브라보! 그럼 안 되겠죠? 그럼 제가 가정 파괴범이 되버리니까 그러면 안 돼요. 그래도 남자 선생님 한 분 계시니까 스트레스를 좀 풀려주셔야죠. 선생님 저 따라하세요. 네! 네. 아니 남자만 남자만 아, 여기 다 여자예요. 자 우리 선생님만 네! 마누라, 너, 가져. 이걸 어떻게 원로대학 갔더니 저기 계신 할머니 갑자기 빨떡 일어났는데, 아이고, 선생님, 그래, 그럼 그런 거 아니에요. 왜요? 뭐 잘못됐나요? 어르신 그랬더니, 아이, 그 작년에 했어, 이제 죽었어.
아니죠. 우리 이런 스트레스를 그냥 풀고요. 우리 진심을 한번 말해보실게요. 네. 마음. 너. 줄게. 막 뭐죠? 너무 좋죠? 왜 좋은지 아세요? 이런 얘기 들으면 내 안에 아직 감성이 살아있어요. 우리 여기 계신 선생님들 죽으셔도 되지 않아요? 계속 연습하셔도 돼요. 우리 박수 한번 주세요. 와! 이런 말을 듣거나 비가 오거나 좋은 노래를 듣거나 옛날에 나왔던 그런 어떤 뭐 영화를 보거나 왜 여기가 뜨거워지겠어요? 우리는요 아무리 지금 현실적으로 문제가 심각해도 내 안에 감성은 죽지 않았거든요. 근데 왜 그 감성을 자꾸 묻으려고 그러세요? 왜 자꾸 밟으려고 그러세요? 자꾸 끌어올리셔야 돼요. 그래야 젊게 오래 사세요. 제 딸이 24살이에요 그렇게 안 보이죠? 아니 그렇게 보인다는 거죠. 자 다시 한번 내 마음 넣어줄게. 시작. 내 마음 넣어. 옆 사람과 통하기 위해서 내가 손을 잘 대주셔야 돼요. 자, 1번 박수 시작! 내 손, 네 손, 내 손!